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째 개최되는 관광 기념품 공모전이 새로운 기념품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작품은 기념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주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올해 도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한미숙 씨. 한 씨는 공모전 수상 이후 컨설팅을 받고 박물관과 연교대, 고곡 목걸이 등을 박물관 기념품 가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서 관광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좋아할 만한, 관광객들이 눈에 딱 들어오게 좋아할 만한 거, 그런 디자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한 씨처럼 공모전이 작품 판매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이 그걸 받았지만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경우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경주시는 최근 들어 공모전 입상 작품을 동궁과 동궁원 등 두 군데 직영 기념품 가게에 전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품 가게 공간이 좁아 일부 입상작만 입점한 상태이고 상업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간이 일반 상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직영 기념품 가게가 없는 경상북도는 올해로 20회째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입상작 30여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입상작을 경주와 도청에서 일정 기간 전시만 했을 뿐 입상작의 기념품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을 주면 끝이기 때문에 그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뒤에는 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념품 따로 공모전 따로이다 보니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기념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